한효주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태도 문제로 시청자들을 열받게 했는데 반응을 살펴보면 방송을 보며 황당 그 자체였다. 지각을 한 것도 문제지만 뛰거나 서두르는 모습 전무. 뭐 하자는 거지? 역대급이다. 여배우로 대접받는 게 당연해서 저러냐? 실망이다.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효주는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 3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3일간 출연했다. 이번 시즌은 미국과 김밥이 주요 주제였다. 미국의 한인마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반응자가 필요했고 김밥이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여기서 한효주는 외국어 실력으로 고객 응대를 책임지는 역할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시즌3에서는 또 다른 변수 김밥이 있었는데 김밥은 싸는 것도 싸는 거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재료도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들은 일이 시작하기 전 7시 30분 출근이었고 알바인 한효주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8시 30분에 출근하라고 배려를 해줬다. 그러나 배려인지 몰랐던 한효주는 첫 영업날부터 흥겹게 지각하는 클라스를 보여줬고 손님이 몇 명 왔다 간 시간에 한효주는 등장과 동시에 굿모닝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가게로 들어왔다. 배우 윤경호는 김밥존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효주가 나타나자 엄청 기다렸어라고 말했고 한효주는 나를? 왜? 라며 김밥존에서 힘들게 김밥을 싸고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나도 해맑게 굿모닝이라며 밝은 면모를 보여줬다. 그런데 한효주가 손을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던 중 칼에 손이 베었다. 칼에 손이 베어버린 한효주가 걱정이 된 직원 중 한 명인 조인성은 효주가 큰일 났다며 걱정했고 차태현은 효주는 이제 몸 쓰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경호는 효주가 이것저것 참 많이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효주는 가게가 8시 반에 오픈한 뒤 15분 늦은 8시 45분에 출근했지만 다치기도 했으니 이 1차에 한효주가 지각한 건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효주의 태도 논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3일 내내 지각을 했음에도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게는 이미 오픈을 했음에도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방송을 보며 황당 그 자체였다. 지각을 한 것도 문제지만 뛰거나 서두르는 모습 전무. 뭐 하자는 거지? 역대급이다. 여배우로 대접받는 게 당연해서 저러냐? 실망이다.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쩌다 사장 3 자체가 논란에 서기도 했는데 바로 비위생 문제와 역할 분담 논란이다. 첫회 방송 이후 비위생 김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후 계속해서 출연자들에 대한 논쟁과 특히 한효주가 일하지 않고 영어 통역일에 농땡이 논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라왔고 윤경호만 김밥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인성 한효주 그리고 차태현의 모습에서는 말로 고객 응대를 하며 크게 힘듦이 없이 마트를 운영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연자 중 윤경호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배정되고 조인성 차태현 한효주에 대해서는 농땡이 치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 제작진은 노역중 아님이라는 자막까지 내보냈는데 이 자막에 열받은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을 더 작성해서 올린다. 이건 노역이 아니라 강제 감옥이다라며 진짜 김밥 지옥에 놓여진 윤경호에 대한 모습에 화를 내는 네티즌들이 상당수 있었다. 상당수의 시청자 반응은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특정 출연자에게만 과중되는 업무가 눈에 띈다. 윤경호 너무 불쌍하다. 일부 출연진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 또 한효주는 2010년 MBC 연기대상에서 김남주와 함께 대상을 공동 수상했는데 서로 본인이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해서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트로피가 전달된 후 MC인 김용만은 두 사람에게 서로 먼저 소감을 하라고 하지 마셔라. 어차피 둘 다 소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고 한효주 씨의 소감 먼저 들어보죠 라며 한효주로 하여금 먼저 소감을 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순서대로 소감을 하고 시상식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김남주가 소감을 마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미 소감을 말한 한효주가 못한 말이 있다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개인 스태프들의 나열하며 불러줬고 이에 질세라 김남주 역시 또 생각났다며 스태프들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괜찮았으나 한효주가 다시 앞으로 나와서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추가 소감을 전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후배가 먼저 소감을 하고 선배가 나중에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한효주는 대선배인 김남주와 공동수상을 하였음에도 김남주보다 뒤에 소감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싸움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물론 추가로 멘트를 한 것은 두 사람 모두지만 김남주보다 한효주가 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후배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 사건은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되곤 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냐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비판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2022년 연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금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2023년 6월에 보도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한효주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한효주의 소속사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부인했다. 이어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며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한효주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소속사는 이를 매우 강조하며 한효주는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효주 정도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손꼽을 배우다. 결국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한효주 다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다.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믿을 게 못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